아이가 이제 저를 처음으로 엄마라고 이렇게 그려준 순간이 있는데 그것도 기억에 남아요. 그이 그림인가? 예. 저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남자들은 기술을 배우고 맞아요, 맞아요. 여자는 가정을 배웠단 말이에요. 독박 육아가 이게 점점 심해지는 이유가 저는 그 이제 쓰신 책 구절 중에서 정말 그한 문장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게 너무 와닿았어요. 아이가 탄생하는 순간부터 그렇게 엄마라는 존재도 함께 탄생한다. 아, 이 구절이 너무 좋았거든요. 아, 그 엄마로서 탄생하셨을 때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아이를 낳으면은 그 CF나 이런 데 보면은 엄청 막그 부분에서 감동스럽게 표현하잖아. 저는 사실 엄청 사랑스럽고 이제 이뻐서 모성애가 이렇게 막 저절로 생길 줄 알았는데, 사실 마성 태어난 저희 아들 보니까 그때 제가 출산하느라 힘든 부분도 있었기도 하고, 저는 아무 생각 안 들었어요. 그냥, 아, 애가 태어났구나. 아, 뭐 내가 낳았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엄마로서 새롭게 태어난 거는 맞는데, 마음가짐은 바로 준비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조리원을 낳아서 아이를 이렇게 직접 키워보니까, 물론 힘든 면도 있지만 또 예쁜 면이 더 아, 그렇죠. 많이 띄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이가 이제 날 보면 방긋방긋 웃어줄 때뭐 그리고 그 아이의 뭐 이런 예쁜 장면들 보면서 조금씩 이렇게 제가 모성애가 생기는구나.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한 예로 아이를 이렇게 신랑한테 맡기고 콧바람 쐬러 나가면은 이제 그럴 때는 뭐 그냥 커피 마시고 쉬면 되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그 컴퓨터 난다. 여기 휴대폰에 저장된 아들 사진을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아들 사진 보면서 웃고 있더라고. 아, 그래서 아, 내가 엄마가 됐구나. 하나의 엄마가 됐구나. 그때 많이 느꼈던 것 진짜 놀랍다고 진짜 너무 같아. 놀랍네요 진짜. 아니, 근데 저만 그럴 줄 알았는데 다른 엄마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힘든 순간, 그런 뭐더라? 이렇게 쉬러 나간 순간에도 아들 사진을 자기가 아들 사진을 보면서 아들 모습을 보면 아, 아들한테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커뮤니티에서 몇분 봤고요.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살면서 가장 이제 달라진 부분이 이제 아까 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덧붙여서 여기 책에서 보면 이제 뭐 욜로 라이프에서 볼로 라이프가 됐다. 이 볼로 라이프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아, 욜로 라이프는 이미 아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 그쵸. 설명은 안 하고, 볼로 라이프. 저도 이걸 우연히 인터넷에서 이렇게 우연히 봤는데, 베이비, 사실 영어, 그것도 영어 약자더라고. 베이비 오픈, 라이프, 오퍼튜니티. 그죠? 아이가 뭐 인생의 기회를 열어준다. 뭐 그런 걸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두 배의 인생을 사는 느낌이에요, 제가. 왜냐면 저만 사는 게 아니라 아이까지 다 케어해야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달라진 거는 아무래도 뭐 자유가 없는 거는 뭐 당연한 거겠지만, 아이랑 이제 두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좀더 부지런해지고 책임감을 있으니까 더 부지런해지게 되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외투자가 되신 것도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이게 좀 다른 여담인데 저희 아버님이 가끔 절 보시면서 너네 아들 없었으면 너 이거 어떻게 그렸니? 이러면서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시는데 그 감을 생각하는 것도 아들이 좀 기회를 열어준 것 같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다른 또 동기가 부여가 된것 같아요. 아이를 지금 키워오시면서, 아, 이거 정말 이런 경험이 신기했다. 아까 말씀하셨던 사진 보면서 내가 이제 뭐 웃었다. 이런 거랑 좀 비슷하게. 혹시 그런 거 비슷한 것도 있을까요? 사실 저는 신기한 게 역시 엄마들은 뭐한 번쯤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점점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게 아무래도 저는 가장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걷기 시작하고 엄마라고 저한테 직접 얘기하고 그리고 저는 이걸 또 떠나서 아이가 이제 저를 처음으로 엄마라고 이렇게 그려준 순간이 있는데 그것도 기억에 남아요. 아, 그이 그림인가요? 처음 엄마 그려준 거?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실 보면은 무슨 그림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요, 지금 잘 그린 것 아 그래요? 같습니다. 저도 이 정도 그려요, 지금. 아 아니 왜 저도 이 정도, 아니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 그래서 아들이 그 하얀 종이에 그 애들 손 되게 귀엽잖아요. 그 고사리 손으로 이렇게 크레파스를 잡고 막 이렇게 얼굴을 그리고 눈을 그리고 코를 그리고 이게 나름 뭘 열심히 그렸더라고. 그래서
이 아이가 이건 엄마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렇게 네. 저한테 이렇게 그리면서 보여줬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이 마음이 되게 막 그쵸, 그쵸. 감동이 밀려오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네. 보관하고 계신 거야 아직? 에? 아직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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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보관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에. 아직 진짜 감동일 것 같아요. 근데 웹툰 보니까 이제 아이가 3살이 되면 이제 반항기가 시작된다 이런 부분이 저는 되게 신기했거든요. 에, 에. 뭐 어떻게 3살 되면 어떻게 변하는 건가요? 사실 아이가 이제 아기 때는 이제 온종일 그 뭐더라? 엄마가 하는 대로 이제 따라하니까 네. 그때는 이제 잘 모르는데 네. 이제 얘가 3살이 되면은 네. 어느 3살이 되면은 애들이 이제 말이 트여요. 어. 이제 그때 이제 엄마한테 싫어. 안 해. 아. 하지 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네. 그때 이게 엄마들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네. 이때까지 엄마들은 이제 자기 아들이 이제 자기 아이가 순둥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쵸, 그쵸. 근데 갑자기 얘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놀라겠다. 예, 네, 어떤 엄마는 좀 충격을 받기도 네, 하고 그치. 이제 어떤 분은 어우 좀 신기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네. 그래요. 근데 사실 이때 이 세 살 때 어린이집 많이 보내시거든요. 거의 주위에서. 네. 근데 이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 이때가 엄마들 육아 스트레스 좀 쌓여오는 시기예요. 쌓여와서 아마 또 그때가 좀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엄마한테는.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좀 커서 좀 생각하니까 사실 이런 거는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이제 저는 당연하게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쵸, 직접.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웹툰에서 반항기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는 사실 처음 그때는 아까 말한 대로 육아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아들을 다 키우고 이제 바라보니까 우리 근데 지금은 그때 모습이 좀 귀여워요. 이제 지금은 귀여워. 근데 그때는 좀 스트레스라 생각할 수도 있어. 그때는 그래서 뭐 그냥 뭐 아이가 그냥 그만큼 컸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컸으니까. 네, 네, 컸으니까. 3살 전까지 그러면 이제 그 웹툰에 보면 이제 몇 개월부터 몇 개월까지 구체적으로 아이를 어떻게 다루는 스킬도 들어있더라고요. 네, 예. 3살 전까지 초보 맘들이 갖춰야 될 스킬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아, 근데 이분이 좀 되게 길거든요. 네. 제가 적으면서도 네, 네. 아, 이게 좀 길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네. 제가 시작하는 페이지에 넣긴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좀 길어서 제가 보고 있는데 이제 아까 친구분 얘기하셨는데 아마 그 힘든 시기가 신생아일 네, 거야. 그렇죠. 네, 그 두 네 시간 간격으로 수유를 하는 신생아 시절에는 네. 아무래도 이게 버텨야 되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강 정신력 제가 처음에 그렇게는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근데 이 시절에는 밤에 잠을 못 자서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100일이 지나면은 100일의 기적 아니면 이제 기절이라는 시기가 오거든요. 네. 근데 100일의 기적이 오면은 네. 그래도 감사한 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스윗텀이 잡히면서 밤에 조금이나 잠을 잘 수 있거든. 그럼 그게 되게 엄청 감사하더라고. 그게 되게 감사한 거죠. 근데 이제 기절이 오면 좀 말이 달라지는데 기절이면 계속 가는 거죠. 그 패턴대로. 그 패턴대로 낮밤 파탄이 이제 완전 바뀌는 거죠. 이제 엄청. 제 친구는 기적이 왔네요. 아, 예, 예, 기적이 오셨네요. 예, 그래, 예, 좀 살 것 같아. 이런 예, 말 나오면 기적이 예, 오신 거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마다 성향이 좀 다르긴 한데, 이제 6개월이 되면은 이게 조금 수유 패턴이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잡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돌이 되면은 네. 서서 기어다닐 때 이제 엄마들이 말하는 이제 저질의 짓을. 저질의 짓이 뭐죠? 저질의 짓. 말 그대로 네. 엄마가 한눈판 사이에 조용하잖아. 네. 조용할 리가 없거든, 네. 얘네들이. 근데 갑자기 조용하게 가보면은 막 휴지를 다 집어 다 뜯어 넣는가나, 온 집안을 막 어지러 넣는다든가, 네. 엄마 물건 다 뒤진다든가, 이런 게 와요. 네. 근데 꼭 그게 조용할 때 네. 뭔가 의심스러워 가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육아툰에서 네. 엄마 눈에 이제 엄마 이게 뒤에 네. 눈이 달렸대가지고 네. 어안 스킬 네. 물고기 눈 스킬 네. 아예 저질의 질을 잡아낸다 네. 그거를 캐치한다 표현했고요. 이제 돌이 지나서 걷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또 다른 헬류가 시작인데 네. 이때는 엄마의 체력을 좀 키워두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온종일 안고 뭐더라 그냥 뭐 이렇게 막 기어다니고 이러다가 이제 자기가 직접 서서 이제 걷고 뛴다는 것을 굉장히 흥분하고 좋아하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면 애들이 앞뒤 안 가리고 이제 돌 지나거든요. 네네. 이제 엄마들이 이제 잡으러 가야 돼요 걔네들을.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그 강철 체력. 네네. 강철 체력.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그게 에너자이저 지금도 에너자이저인데 저희 아들은 쫓아다니느라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아, 그때 두 살. 네, 두세 살. 예. 예. 근데 그때 이후로 저는 계속 지금도 계속 쫓아다니거든요. 아, 네. 지금도 에너지가 넘치셔 가지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24개월 이제 한국 나이로 3살 이렇게 되면 이제 말이 트이면서 아까 말씀한 거 반항기가 네. 오는데 아 이제 안 돼 싫어 하지 마 뭐 이런 용어 할 때 이제 때를 그러면서 때를 점점 써요. 근데 이게 때가 네. 때 강도도 아이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심한 경우에는 네. 뒤로 눕고 막 고함을 지르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육아의 위기의 순간이긴 한데 이제 저는 책에서는 저건 진정한 락샤우팅이다. 아. 그리고 이제 엄마의 내적 평화는 필수.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네. 이제 근데 실제 그런 순간 보면 좀 미치죠 엄마 솔직히. 아, 이때가 그때인가요? 네. 그리고 대엄마 때 장난감 코너에서 들어 누는 때가 있던가요? 네 맞아요.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그때, 예, 네, 그때 이제 자기 고집이 생긴 거예요. 네. 이거 나 원하니까 네. 사줄 때까지 절대로 네. 나 여기 벗어나지 아. 않겠다 이러면서 그러는 거죠. 이제 그 시기가 오면은 네. 아우 진짜. 그래서 저는 근데 그때 뭐 애를 막 다그치고 혼내기가 좀 혼낼 수는 없어요. 왜냐 밖에 나가서 그러기는 좀 그렇고. 그때 좀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줄 수는 없, 들어주기도 좀 그렇잖아. 솔직히 말해서. 네, 그쵸.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기준이 있는데, 네. 집에서 그러면 그냥 냅둬요, 그냥. 네가 그렇게 소리 지르든 나는 네. 신경도 쓰지 않겠다. 이래 네. 냅두고, 이제 밖에서 그러면은 네. 어떤, 저도 육아서에서 육아책에서 읽었는데, 네. 아이를 들고 조용한 곳으로 가래요. 아, 네. 왜냐면 그렇게 그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시끄럽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그러다 본인이 지치면 엄마한테 오는 네. 딱 그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까지 엄마의 패턴을 유지하는 게 저는 진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왜냐면은 이제 참아야잖아. 네. 이제 그때 아이가 때를 써도 이렇게 전혀 동요를 하지 않고 네. 이런 엄마들은 저는 육아 만렙 찍으신 분인. 진짜 아예 진짜 흔들리지 않는. 흔들려요. 평정심을 그냥 본인이 유지하는 진짜 네. 육아 만렙 정말 존경스럽고 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거기 이제 제가 여기 책에서는 네. 여기 흔들리지 않는 그 엄마의 내적 평화라고 네. 이너피스라고 네. 그렇게 이너피스라고 그렇게 네. 적었죠. 근데 이제 이 시가 지나면 좀 괜찮지 않을까 네. 그러는데 또 그것도 아니라 그러더라고.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 자신도 성장을 한다. 뭐 이런 말씀을 또 쓰셨더라고요.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저는 이제 한 단어로 꼽으면은 기다림인 것 같아요. 네. 기다림. 네. 사실 제가 성격이 좀 많이 급한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을 할 때 이게 한 번에 몰아서 네. 처리하는 게 사실 되게 편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제 아이가 학교하는 시간이 다가오면은 이제 네. 중간에 끊어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하원 시간에 맞춰서 작업 시간을 조정해야 되니까 네. 아이 일정 시간에 뭐 제가 거의 맞추는데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저는 기다리게 되는 거죠. 뭐 작업도 뭐 어차피 나중에 뭐더라 또 나중에 시간 나면 하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그리고 근데 육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육아도 기다려줘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가 처음에는 어떤 일을 할 때 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안 된다고 막 울고불고 막 저한테 막 그러다가 한 몇 달 지나면 또 언제 그냥 뜻이 또 그거를 뭐더라? 이렇게 본인이 알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육아나 작업이나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아이의 그런 모습, 보면서 뭐 저도 이제 같이 성장하는구나.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책에 보면은 이제 아주 재밌는 상상 하셨더라고요. 이제 네. 육아라는 과목을 수능에 넣으면은 이제 어떨까 이런 상상 하셨던데, 네. 어떤 변화들이 생길까요? 아 사실 그 중고등학교 때 가정 가사 시간이 있거든요. 네, 있죠, 있죠. 예, 있어요. 근데 이게 수능이 안 나오니까 뭐 학교 기말고사 대비용으로 네. 그냥 저는 그냥 지식만 대충 그냥 외우거나 뭐 그렇게 습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습도 뭐 그냥 체험용으로 뭐 잠깐 하다 말고 네. 그냥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말 그대로 육아를 글로 배웠죠, 뭐. 그렇죠. 예, 육아를 글로 배운 시기였죠. 그리고 이마다 이제 수능이 끝나고 이제 성년이 되면은 뭐 취업 준비하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거의 잊어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출산하고 육아를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네. 육아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제서 이제 부랴부랴 육아 책을 읽거나 그리고 맘카페 들어가가지고 막 그거 막 우리 애가 왜 그런가 이런 거 막 찾아보고 했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그때 많이 육아를 좀 더 본격적으로 이렇게 수능에 나와서 본격적으로 배우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뭐 조금이라도 지금 막 이렇게 부랴부랴 엄마가 돼서 육아 지식을 습득하지 말고 그냥 조금이라도 내가 육아 지식 아는 게 있었으면 그나마 좀 여유가 낫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저도 생각이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나는 게 저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남자들은 기술을 배웠고 맞아요. 여자들은 가정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하신 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때부터 그러니까 육아는 남자의 몫이 아니라는 게 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주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독박육아가 이게 점점 심해지는 이유가 남자들은 그냥 그런 걸 접할 게 훨씬 더 적었고 가정을 배울 시간에 기술을 배우고 있었으니까 그런 게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자들을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애초에 근데 이걸 많이 바뀌어가지고 수능 육아 과목이 생겨서 뭐 진짜 육아라는 과목이 생기면 남자도 어차피 육아를 막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과정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공감을 할 거고 얼마나 힘든지도 알게 될 거고 하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육아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뭐 공동으로 양성 평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실현되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 그러니까 네. 저희 신랑도 기술을 엄청 자기가 열심히 자기는 그때 농업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가정 가사 얘기는 잘 안 하더라고. 근데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 보니까 저는 그 생각 딱 들어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